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신대학교 엑츠 허주 교수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으셨나요? 이제 오늘로 사도행전 읽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는 바울이 이탈리아로 항해하면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28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로마에 도착한 이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27장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우리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해길에 바울과 함께 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때 저자 누가가 내과 의사로 함께 동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들은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아드라 무떼노베를 타고 루기아 지역, 이 무라에 도착하였고 이후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후에 로마까지 항해할 계획이었습니다. 배의 승객이 276명으로 많은 사람이 로마로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이 있었고요. 또 죄수 신분의 사람들과 군인들과 또 이들을 통솔하는 로마 장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여행하기 위한 일반 승객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 선교 여행차 항해 경험이 많았던 바울은 이때가 대속죄일이 지난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려는 항해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들은 항해 책임자 백부장은 계속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많은 짐과 음식까지 바다에 버리면서 14일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생사를 넘나드는 이 위기 상황 중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275명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7장 24절에 나오죠.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상황과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전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약속한 대로 승객 276명 전원은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28장의 시작이죠. 바울은 여기서도 치유의 이적을 행하게 됨으로써 죄수의 신분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도임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바울과 일행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28장 16절이죠. 에베소 19장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비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서야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감격을 우리가 다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2년 동안 로마 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이곳 로마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그리스어 성경의 마지막 단어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끝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나약하게 보일 때가 많죠. 하지만 성도야말로 축복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에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아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 이 마지막 장을 이제 읽겠습니다.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졸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 자녀가 주의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자신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교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자녀가 복음을 억지로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무감을 넘어선 사명감이 있게 하시고 사명이 부담이 아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녀에게 평생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의 삶이 곧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자녀의 삶을 보고는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자녀의 삶에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자녀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셨던 주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자녀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옵소서. 바울과 베드로처럼 복음 선포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녀의 인생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영화로움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라고 시인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헌신한 자녀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